올해 초 LG U+에서 3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정부 조사 결과 4년 전에 이미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방치돼 있었던 셈이죠.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올해 초 고객 정보 30만 건이 유출되고 5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사과했던 LG U+.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기정통부가 해킹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해당 고객 정보는 4년 전인 2018년 6월에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품 초기에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고객 시스템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인 애드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해커가 손쉽게 악성 코드를 심어 고객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납품됐을 때 초기화번호로 설정이 돼 있었고요. 해당 관리자 계정으로 악성 코드를 그 웹셀을 설치할 수가 있었고요. 120분간 이어진 서비스 장애도 허술한 보안이 원인이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우터 68개가 보안 장비 없이 외부에 노출돼 디도스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LG U+는 보안 예산 및 인력도 이통 3사 중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과기부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개선 요구에 LG U+는 1천억 원을 투자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